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 과제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일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완수해가면서 책임감도 기르고 또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스스로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에듀테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학교라는 실질적 공간을 넘어서 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개별 맞춤 학습이 확대되고 학교가 더 유동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또 같이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학교란 또 다른 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문제가 많은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성장할 미래,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어쩌면 복도를 돌아다니는 이 AI 로봇도 있을 수 있고 또 증강현실이나 가상세계 같은 첨단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교육의 질이 엄청 높아질 것 같아요.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교육이 뭔지 많이 많이 고민해주세요. 주인공은 너! In December 2024,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ill come together to discuss the futures of education. I believe education can be the answer to many problems we face in the world today. I hope this forum will help us find new ways to make learning better and create a brighter future for everyone. I'm super excited for 2024 UNESCO International Forum on the Futures of Education and really hope it goes great. Young Education, let's go! 많은 분들이 교육을 위해 힘써주시는 만큼 한국 교육이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